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지금 시간이 저녁 7시가 다돼 가는데,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여기가 또또네 집인데, 내려온 김에 지금 식당에 가서 밥 먹기도 그런 시간이고, 여기서 한 그릇 얻어먹고 가서 또 바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또또. 아, 이뻐. 자,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집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 또 가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, 여러분.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식당은 저녁 7시면은 사실상 이렇게 문을 닫기 때문에 역점 근처에 있는 무슨 뭐 기사 식당 이런 데 외에는 밥 먹을 길도 없고. 자,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그릇 얻어먹고 가서, 이거는 그 태백산 보석사원 옆에 있는 그 전병집에서 이렇게 좀 사왔는데, 친구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좀 맛이나 보시오 이러면서. 자, 어쨌든 밥한끼 여기서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먹으면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자, 요거는 파김치고, 요거는 태백산 전병, 파김치. 요거는 어제 아래 형님 댁에서 뭐이나 무청을 좀 얻어왔는데, 그걸 요렇게, 부쳐서. 요건 깻잎, 요거는 소뼈다구, 소뼈다구 구운 뭐 하여튼, 구운 건데, 밥한끼 말아먹고 가겠습니다, 여러분.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, 또또네 집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. 또또야, 또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눈이. 늦었지만 한끼 먹고 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. 화면이 잘 들어오나? 솔직히 맛있네. 점심을 여러분, 저녁 7시에 먹습니다. 7시. 태백산 전병. 또 젓가락질을 다시 배워라. 응? 또 이런 얘기가 또 난무할 것 같은데.
점심이 늦어서 점심 겸 저녁을 먹고 있는데 출출해서 그런지 진짜 맛있네. 사골 국물이 아주 태백산 부침개는 배추전은 집에서 먹어도 맛있네. 남아 먹으려니 미안하네. 또 한 개 줘야지. 떴어요. 기다려. 기다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, 천천히 먹어야지, 또또.
기다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옳지. 아이고 참 먹고 산다 이게 개나 사람이나. 아, 집에서 먹어도 맛있네. 집에 가져와 실컷 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네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아유, 든든하게. 아, 집에서 먹어도 맛있네요. 자, 늦은 저녁 한끼 했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아웃.